보험 설계사도 가입하지 않는 연금 보험을 왜 가입을 할까요? 권유하는 보험 설계사는 먹고 살라고 추천을 하지만 결국 그 피해는 가입자한테 기록됩니다. 그럼 절대 가입하지 말아야 할 연금 보험에 대해서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프라임에스의 안태수 보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보험회사는 크게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상품으로 나눕니다. 보장성 상품의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실손, 건강보험, 암보험, 종신보험 등이죠. 저축보험의 대표적인 상품은 연금보험과 저축상품인데요. 이 저축상품은 보험상품 중에 초장기 상품으로서 5년, 10년이 아닌 최소 20년에서 30년 이상 납입을 하고 거치를 해야 그때부터 효과가 있는 대표적인 상품입니다. 납입기간이 5년, 10년, 20년 자유롭게 납입을 정할 수가 있는데요. 납입기간이 끝나고 나서 제2보험기간이죠. 연금 개시 시점에서 내가 낸 돈에 확정형, 종신형, 상속형 등으로 연금 지급 형태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연금보험을 가입하지 말라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여기 위에 보시면 다시 한번 링크 올렸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많은 분들이 연금에 대해서 허탈함과 속상함으로 저한테 많은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이렇듯 연금보험을 가입해서는 안 될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그 전에 연금보험을 추천하는 설계사분들은 과연 본인도 연금보험에 가입을 하고 노후 대비를 하고 있는지 되게 무척 궁금하고 의심이 되네요. 아! 글쎄요. 그런데 제가 14년 동안 보험 영업을 하면서 보험회사에 있는 결과 가입한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설계사들은 연금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들한테는 왜 추천할까요? 글쎄요. 이건 좀 모순이 있죠? Nope. 그럼 가입해서는 안 될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는 연금보험은 물가상승률을 헷지를 못합니다. 매년 오르는 물가상승률은 주춤하다가도 결국에는 우상향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부동산이나 시차제 등 여러가지 물품에 대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거는 10년 전 혹은 20년 전에 대형마트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는 한 5만원 정도면 많은 물품, 많은 음식들을 구입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에는 어느 정도만 장을 봐도 20만원, 30만원 훌쩍 넘어간다는 걸 피부에 와닿는다는 거죠. 그런데 연금보험의 가장 큰 취약점은 물가상승률에 대한 반영은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현재 단위 5%대의 디자 상품도 있고 수많은 연금 상품이 있는데 그런 상품들이 과연 초장기 상품에도 불구하고 물가 수익률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이너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연금 상품은 초장기 상품입니다. 우리가 저축할 때에는 단기, 중기, 초장기 상품으로 나눠지는데요. 연금보험은 초장기 상품으로서 20년 혹은 30년 이상 저축과 거치를 해야 되고요. 말 그대로 연금으로서 노후 대비를 하는 상품입니다. 물론 중도 인출이 가능하지만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통계치에 의하면 10년 유지한 사람들이 10% 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명 중에 10명 채 안 된다는 거죠. 그럼 20년, 30년은 100명 중에 2명, 3명 될까요? 그 정도 채 안 된다는 거예요. 보험회사는 이러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아무리 좋은 상품을 내놓고 단위 5% 그리고 아무리 이자를 많이 준다고 해도 결국에는 그때까지 유지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원금 보장이 되는 적금 상품을 가입하신 게 훨씬 좋다는 겁니다. 또한 매월 30만원씩 납입을 가정했을 때 은행에서 1억을 대출받으면 월 30만원 정도 이자를 내거든요. 차라리 1억을 빌려서 수익률 좋은 데에 투자하시고 30만원 내야 이자를 납입하는 게 좋지 30년, 40년 이후에 노후자금을 길게 납입하는 것은 비추천한다는 겁니다. 물론 중도인출도 가능하지만 연금 가입하고 10년, 20년 길게 납입하신 분 거의 못 봤습니다. 정말 거의 못 봤어요.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 비싼 사업비입니다. 아무리 최저보증 3%, 4%, 5% 그렇게 떠들어봐야 과연 그렇게 줄까요? 그리고 원금 되는데 적어도 8년에서 10년 정도 걸리는데 이런 연금보험을 왜 원금 될 때까지 기다리고 그때 해지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와우! 외국계의 연금보험은 유배당으로서
배당금도 주고 확정금리 6%대의 고금리로서 20년이 지나면 원금의 2배 정도, 한 40년 되면 원금의 4배에서 5배 정도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내 보험사는 비싼 사업비와 무배당, 그리고 최저보증 이율 자체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수익률이 그닥 많지 않다는 겁니다. Nope. 그래서 국내 보험사의 연금보험 가입은 정말 호객으로, 호구로 가는 짐길이라는 거죠.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노후 대비 목적으로 연금을 가입하는 건 금융상품 중에 가장 좋은 현명한 선택이긴 하나, 현재 꾸준히 오르는 물가상승률을 잡지 못하는 최저금리와 통계치에 의한 유지율 하락, 그리고 비싼 사업비로 인한 원금 도달까지 회복이 오래 걸린다는 점, 그리고 20년, 30년 지나봐야 원금 대비 수익률이 그닥 많지 않다는 점. 그래서 30년, 40년 이후에 초장기 목적자금으로는 그닥 좋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 없어도 될 소적의 금액이라면 없는 셈 치고 가입을 해도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가 않다면 연금보험의 가입은 정말 비추천합니다. 이러한 단점들이 많기 때문에 노후 대비 목적으로 준비하셨다거나 정말 크고 다친다는 거죠. 차라리 이율 자체가 얼마 안 되더라도 원금 보장이 되는 적금형 상품으로 은행 가서 가입하신 거 추천해드리고요. 같은 보험사 직원으로서 정말 양심을 걸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수많은 연금보험 가입자 중 원금 대기를 간곡히 기다렸다가 해지하는 그런 사태가 없으시길 바라며, 내용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